시작 출발 도착 여행 시작하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여행하다 시작했어? 곧 도착해. 조용하다. 깨끗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조용함. 깨끗함. 시원함. 따뜻함. 깨끗함을 유지해. 긴 겨울 끝에 느끼는 따뜻함. 기쁘다, 슬프다, 쉽다, 맑다. 기쁨, 슬픔, 쉬움, 맑음. 그는 무서움을 모른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뎌냈다. 가다. 보다, 하다, 먹다, 읽다, 던지다, 만들다, and 돕다. There are two ways to convert those verbs to nouns. 감, 가기, 봄, 보기, 함. 하기, 먹음, 먹기, 읽음, 읽기, 던짐, 던지기, 만듦, 만들기, 도움, 돕기. It's not that you can use anything between the two. Sometimes these are used, and sometimes these are used. 긴 기다림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 꼬마는 울음을 그쳤다. 그 책 나한테 도움이 됐어. 이거 쓰기 쉬워. 그거 말하기 부끄러워. 여기서 헤엄치기 무서워.
적어 나르기 편해. check 읽기를 권한다. Usumul Chamkiga Oriwata. Jenen Maragiril Chuahe. I check Ilkiga Shuo. 사랑, 자랑, 조심, 의심, 후회, 고통, 만족, 불만.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조심스럽다, 의심스럽다, 후회스럽다, 고통스럽다. 만족스럽다 and 불만스럽다. 현실, 낭만, 주관, 충동, 폭력, 반항, 혁신, 교육. 현실적이다, 낭만적이다, 주관적이다, 충동적이다, 폭력적이다, 반항적이다, 혁신적이다, 교육적이다. 밝다, 밝게, 훌륭하다, 훌륭하게, 영광스럽다, 영광스럽게, 환상적이다, 환상적이게, 밝게 웃어요, 환상적이게 맛있다, 꼼짝 마. 빵! 이렇게 느린 총알은 처음 본다. 틱! 슉! 삑! 으! 너무 폭력적인가? 아, 고통스러워. 그만하자. 폭력적인 장면은 그만. 어? 갑자기 왜? 사람들 보는데 교육적이어야 하거든. 교육적? 뭐 가르치는 거 있어? 어, 한국어. 뭐? 정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 No, 읽는 것도 열라 헤매잖아. Hemedani. 그냥 좀 느리게 읽는 거야. Kanataramabashong? 이렇게? 그런 옛날 얘기는 왜 꺼내? 그리고 그거보다는 멋있게 읽었어. 아, 그래요? 아, 도움이 안 돼. 그럼 뭐좀 도와줄까? 날 도와주겠다고? 물론, 아주 정성스럽게.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네.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할까? 도움받기 싫어? 어? 글쎄.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조언 좀 해줄게. 뭘 가르치든 열정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르쳐봐. 이야, 너 딴 사람 같아. 그렇게 할 거야? 어? 어, 그래야지. 좋아. 그럼 너의 학생들은 너한테서 제대로 배울 거야. 가나자라마바숑? 야, 더 멋있게라니까.